네, 포터블 파워 앰프 또 오렌지가 시도했습니다. 네, 이것은 앰프 헤드인가 프리인가?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프리라고 보기에는 이제 네 파워 앰프의 그렇죠. 역할에 확실히 충실한 모델이죠. 네, 포터블 파워 앰프 이것은 네. 네. 이것은 파워입니다. 네, 네. 이것은 파워 앰프예요. 네. 말리면 안 돼. 지금까지 이런 파워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우 말릴 뻔했네요. 네. 자, 어쨌든 실패했습니다. 네. 야, 이게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네. 네. 오렌지의 페달 메이비 100 모델인데 이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뭐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여러분들 뭐 보드 가지고 계신 분들 보드를 뭐 그냥 저기 뭐 앰프 우리 뭐 헤드에다가 그냥 이렇게 꽂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출력을 스피커로 가게 해도 되지만 캐비넷에다가 최대한 어떤 플랫폼으로 깔끔하게 지나가고 그냥 들어가게 하고 싶으신 분들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런 앰프 이쪽에서 우리가 실제로 리턴에다가 이걸 꽂아갖고 쓰지 않는 이상 사실은 네, 네, 네. 쓴다는 거거든요. 저 앰프 헤드의 프리를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럴 거면 저 앰프 헤드가 그 리턴에다 꼽는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뭐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하시면은 이것까지 어, 네. 가져가시면은 정말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알고 있던 그 톤에다가 캐비넷만 씌울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되는 거죠. 그 거기서 이제 헤드를 헤드 플랩을 네. 쓰지 않아도 되는 정말 여러분만의 사운드를 여기저기 적용하기 좋은 그런 세팅으로 네. 가지고 갈 수가 그, 있는 그런 앰프입니다. 저는 그걸 처음 본 게 그렇게 헤드만 써갖고 페달 보드를 해갖고 프리가 없이 그냥 헤드만 써갖고 하는 것 처음 본 게 그분이었어요. 그 에일리언 세처스 부기. 아, 네네네, 저 조세트리 아니에요. 조세트리. 앰프에 네. 마샬 캐비넷인데요. 네. 헤드가 요만한 게 있어. 저게 울리나? 아, 그렇죠. 그럼 포터블 파워 앰프 네, 놓고 네. 자기 셋업을 그렇게 해갖고 네. 그러니까 캐비넷 빼고는 전부 다 계속해서 내 세팅을 거죠, 가져가는 거죠. 그 여러분들 뭐 그 특히 이제 세션 분들 중에 캠퍼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캠퍼, 예. 캠퍼에 그 파워 달린 모델이랑 안 달린 모델이 논파워랑 차이가 있어요. 그 파워 모델은 이제 거기서 직접 캐비넷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건데 논파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거기서 바로 이제 하드 레코딩으로 이제 네, 쏴줘야 되는 라인으로 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이제 공연 때 캠퍼를 사용하고 싶으실 때 이런 네, 게 또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캠퍼에서 나간 거를 파워로 받아가지고 캐비넷으로 나가게 한다. 아. 근데 왜냐면 이게 가격이 지금 48만원인데 캠퍼가 논파워 파워 모델이 가격 차이가 그 이상 날걸요? 네, 그만큼 50만원 네. 나죠. 네. 그러니까 뭔가 굳이 내가 파워 모델 그거를 네, 그럴 필요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연할 일이 생겼을 때 논파워 쓰시다가 그거 중고로 팔고 파워드로 다시 사시는 분들 제가 봤는데 아. 그럴 거면 차라리 논파워 모델에다가 괜찮은 파워를 사는 게 오히려 뭐 그런 예산이라든가 여러분들의 귀찮음을 좀 더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페달 보드 짜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뭐 그냥 아무데나 있는 앰프에 대해 인풋 꽂혀도 상관없어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좀 민감하게 자기 톤 셋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걸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자기가 네, 그렇죠. 생각하는 대로 내 톤을 메이킹을 할 수 있다는 거. 맞아, 집에서 팬더 앰프로 톤을 맞춰놨는데 네네. 공연장에 가니까 마샬이야. 그거 다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꽂고 치면 네.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소리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걸 하나 갖고 댕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그런 그 사운드에 있어서의 그 뭔가 변수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변수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워 앰프 네. 세팅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 페달 베이비가 페달 오렌지 베이비가... 거죠. 그렇습니다. 페달 베이비는 진짜 기가 막히다. 와, 뭐 촌철 살인이에요 예, 정말. 네. 오렌지 거죠? 오렌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포터블. 이게 AB 클래스 AB 파워 앰프인데 네. 이거 저희가 이제 파워 앰프 프리 앰프의 개념은 예전에 저희가 그 포케이블 메서드 할 때 워낙에 설명을 네, 많이 맞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네. 저희 그때 가셔서 한번 그 프리 파워 요거의 개념 네, 그리고 뭐 샌드 리턴의 개념 네. 좀 헷갈리시면은 거기 가셔가지고 다시 보고 오시면 네.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그 클래스에 대해서 A, 네, 조금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게 앰프 클래스를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A 클래스, AB 클래스, 뭐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근데 보통 C 클래스는 우리가 들을 일이 거의 없어요. 없고 네. 보통 A 아니면 AB 그 다음에 이제 B로 넘어가야 D인데, 되는데 D. 그리고 B도 B만 따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A 아니면 AB. AB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A 클래스가 제일
뭔가 직관적이고 좋다라는 개념이 있는 게 A클래스는 이제 뭐 음향학적으로 뭐 전문적인 것까지 들어가진 않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A클래스는 이제 반도체의 증폭 개념을 그대로 사용한 방식으로 이게 교류 신호에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가 있잖아요. 요거를 네. 인위적으로 모두 플러스로 인식시켜갖고 일괄을 증폭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거를 별도로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를 별도로 증폭하는 트랜지스터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이고요. 네. 요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요거 교류 신호 같은 경우에는 고음역대로 갈수록 요렇게 빨라지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제 다 플러스로 전환을 해서 증폭을 시키니까 고역대로 갈수록 굉장히 매끄러운 네, 재생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원신호의 찌그러짐이나 손상 없이 굉장히 증폭이 잘 된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압이 걸리는 설계를 해놓는다는 네? 얘기예요. 이게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도 볼륨이 0인 상태에서도 앰프에 파워만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그 와트수의 에너지가 그대로 방열판에 계속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발열이 엄청 심하고 네. 그리고 B클래스에 비해서 출력을 크게 만들지 못해요. 네. 요만한 에너지가 네. 그걸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B클래스 앰프는 뭐냐, 이게 앰프의 발열이랑 전력 소모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에너지의 사용 효율에만 초점을 맞춘 앰프가 이제 B클래스 앰프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교류를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를 별도로 증폭한 다음에 합쳐서 네, 그 다음에 최종 출력하는 방식이라 소스 신호가 없으면 전류가 안 흘러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소스 신호가 흐를 때만 전류가 흐르니까 당연히 발열 잡을 수 있고 에너지 효율도 충분히 좋습니다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의 상호 전환 시에 다른 트랜지스터가 작동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게 A클래스 방식에 비해서 왜곡이 일어나기 왜곡이 쉽고 네. 음질이 저하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네. 요게 A 클래스보다 훨씬 더 크게 앰프를 만들 수 있고 출력도 그렇고 그렇죠. 발열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따로만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요새는 네. 웬만하면 다 A, B 클래스로 네. 요 두 개 장점을 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B 클래스 방식이긴 한데 어떤 특정 출력까지는 A 클래스처럼 작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감당 A 클래스만으로 감당 안 되는 부분에서 이제 B로 B클래스. 전환을 시키는 그렇죠. 해서 A, B 클래스가 그런 식으로 나뉘는데 그게 짬짜면이죠. 예, 그렇죠. 근데 짜장이 많으냐 짬뽕이 많으냐에 따라 짬짜면이 있고 또 짜짬면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A, B 1급이 있고 A, B 2급이 있고 이런 있네. 식으로 또 따로 급이 나눠지는데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고 네. 약간 전력의 효율까지 생각을 해서 그 클래스를 합친 게 A, B다. 네. 요새는 A 혹은 B 따로 나오는 것보다 대부분의 앰프 네. 모델들이 A, B다 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D 클래스 앰프는 이제 스위칭 앰프인데 요게 이제 PWM이라는 변조 기술을 예. 사용을 하는 앰프입니다. 이게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이라는 건데 변조를 이제 통신하기 좋은 상태로 변형을 시키는 거라고 해서 애초에 좀 그냥 정말 클래스가 좀 다른 예. 앰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게 필터를 거치게 되면은 주파수 대역에 따라 왜곡률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역시 소리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C 클래스는 저희가 뭐 일반적인 오디오용에는 사용되지 않고 그냥 효율성만 극도로 요구되는 무전기라든가 네. 이런 거에 이제 C급 증폭 방식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요거 다 네, A, 이게 웬간하면 네. 다 AB예요. 네. 저기 제가 이 설명을 피안톤님의 블로그를 제가 좀 참고를 했는데 좋은 소스 네,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소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하세요. 네, 좋은 자료 올려주신 피안톤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이렇게 AB 클래스가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 연결을 지금 우리 보드 지나갖고 여기 인풋 해놨잖아요. 네. 지금 우리 애초에 푹 꽂고 어떤 사운드 나는지 왜냐면 네. 요거 아예 지나가지 않게 진짜 푹 꽂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네, 그냥 푹 진짜로 정말 네. 파워 앰프에다가 푹 기타에서 지금 파워로 다이렉트로 간 겁니다. 네. 들어볼게요. 네. 네. 뭐 프라타죠. 하지만 네, 최소한의 프리는 여기서 여러분들 네.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 심심하네요. 네, 진짜 심심하죠. 단 하나도 안 된. 네. 이런 사운드가 여기 이제 파워앰프로 다이렉트로 들어간 사운드예요. 네. 그럼 이제 그냥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페달에만 연결을 했을 때 사운드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 모르겠습니다. 달라
빠지지 않네요. 뭐 여기서도 그러니까 뭐 딱히 손실이나 이런 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자 지금 이게 뭐 어쨌든 여기 기본 뭐 트래블과 베이스를 조정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정말 밑간 하나도 안 된 소리. 네. 지금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캐비넷은 115만 원짜리 캐비넷입니다. 네, 이거랑 이거랑 합쳐서 48만 원 아닙니다, 여러분. 요것만이에요, 요것만. 예, 예. 네. 그럼 바로 이제 사운드를 메이킹을 해보겠습니다. 메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프리즘을 좋아하시니까 프리즘입니다. 약간 패태지면서 지글지글 타고 있습니다. 형용사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패태지면서 지글지글 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났습니다. 네. 시연자 최초 빅살이 생중계. 네, 그렇습니다. 고음역대는 전달 잘 되네요. 네, 고음역대 전달력이 상당히 좋네요. 지금 뭐 트레블을 딱히 올려놓은 것도 아니에요. 트레블 조금만 올려볼까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현장에서 트래블과 베이스만 조절을 해줌으로써 톤 메이킹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하드 게인 한번 들어볼게요. 레드 락크 갑니다. 오, 하이가 확렬이네요. 이 레드 락스에서도 톤을 좀 올리고요. 네. 약간 프리도 올리고 마스 살짝 올릴게요.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파워를 쓰는 장점 자체가 여기까지의 세팅을 이제 캐비넷에 바뀌더라도 여기까지가 이미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톤 세팅의 이 뭔가 변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것 자체가 캐비넷이 다른 캐비넷으로 간다면 마샬로 간다면 어떤 사운드가 날지 거기까지만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를 들고 오십시오. 네, 헤드 이게 바로 포터블의 장점. 헤드를 들고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자, 저 마샬로 네, 마샬로 바꿨습니다. 저, 지금 얼마나 포터블하냐면 선생님이 그냥 들고 계세요. 다른 캐비넷 사운드기 들어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싹 빼볼게요. 다 빼고 완전 밑간한 됐던 최초 상태 있죠. 저것도 네. 다 중립, 여기도 다 빠진 상태. 네, 중립, 중립. 네, 다 중립. 그리고 들어보겠습니다. 오, 오! 볼륨 좀 낮다 주요. 네. 확실히 마샬 그게 캐비넷이 조금 더 네, 그런 건 있죠. 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캐비넷에서 오는 차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정말 마샬 헤드로 갔을 때 어떤 사운드가 네. 될지 완전 달라지죠? 완전. 네 그죠? 그렇습니다. EQ가 옆골 맞아요. 이게 지금 중간인데도 이게 바로 내가 예상치 못한 다른 헤드의 프리를 썼을 때 네. 여러분들의 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이거 좀 네. 뭐
확 바뀌는데? 그냥 다른 소리죠. 다른... 근데 아까 얘를 통했을 때는 아 마샬 느낌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다라는 예.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프리를 지나는 순간 완전히 착색이 엄청 많이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사운드 이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파워까지 여러분들이 셋업을 하시면 좋은 거 여러분들의 프리가 또 다른 프리를 거치지 않게 여러분들의 아. 프리는 여러분들의 파워에서 나가는 세팅을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게 굉장히 좋은 돼. 옵션이 되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히려 이 전달력이나 이런 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트렘롤로드보다 오히려 이쪽이 좀 더 직관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네. 네. 자, 이것도 시연이 준비되어 있죠. 예, 이것도 네. 싱글 험버커 두 개 다 있어요. 네, 네. 시연. 인총 시연. 멋진 시연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 모니터를 해봤어요. 김은탈 기타리스트가 김은탈. 네. 마이클 랜도우 모델을 갖고 게리 무어스 노래를 치니까 참 네. 듣기 좋네요. 그렇습니다. 예. 인간 프랙탈 김은탈 멘탈 탈탈.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정말. 네 이렇게 사운드 충분히 모니터 해봤고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휴대용 파워잖아요. 예,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름답게 요 휴대용 파워 앰프가 페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네,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네, 되게 뻔한 말을 엄청 길게 장황하게 네. 하시네요. 전략이었죠. 네. 네. 자,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이 포터블한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사운드가 꽤나 많이 결정돼서 나간다는 거죠. 네. 사운드를 내선하는. 네. 다 배워요? 네. 점수 드릴게요. 차라리 막 프랙탈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콜라보를 하지. 그게 좀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점수 몇 대면? 저당 8.0, 8.5, 8.0. 네, 8.5. 확실히 점수가 올라갔죠.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뭔가 사운드 셋업에 도움이 되는 네. 파워 앰프 모델 보면서 이번에 앰프 클래스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간단하게 해봤고요. 네. 네. 뭐 사실 이 셋업 하는 건 결국에 자기의 본인의 취향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이 톤 세팅의 가변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캐비넷까지 내 걸 가져가도 네. 공간에 따라 다르고 엔지니어링에 따라 다르고 뭐 항상 변수는 생겨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어디까지 준비를 해 가느냐라는 거는 이제 뭐 좀 개인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네. 영역이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내가 진짜 페달 보드 열심히 있잖아도 그 소리가 맨날 그 소리가 아니다라는 거 네, 항상 염두에 두시고 좋은 전략을 구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모델 가지고 은총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